안녕하십니까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나는 저희 청비교회에 다니는 홍한순 권사입니다.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싶어 이 시간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.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. 기도할 때에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. 찬양은 마귀를 쫓아줍니다.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교통, 소통, 내통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. 나에게 주신 소나무의 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소나무, 나는 늘 푸른 소나무입니다. 하늘아버지여, 나는 시들지를 안 해요.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소나무도 약간 저들에게 단풍이 듭니다. 그거 내드냐고요? 하나님께서 그 단풍이 가을에 떨어져 그 소나무의 겨울잠에 이불이 되라고 약간 시들지만은 전부 시들지는 않습니다. 사람들 마음이 요동하고 또 불편하고 교만하고 항상 이랬다 저랬다 변동이 많아서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한결같이 늘 혈랑의 두 팔 번이 소나무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하늘을 향해 늘 푸르게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소나무랍니다. 그러나 소나무도 하늘 아버지여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하얀 꽃 눈송이 육모는 눈속이를 찰꾸찰꾸 뿌려주면 소나무는 털을 뽑지 않아서 그 눈이 많이 많이 쌓입니다. 소나무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. 하늘 아버지여 밤새 내리는 눈이 내 팔이 찢어지게 아픕니다. 너무 무거워 아파요. 이 말을 들은 햇님이 옆에서 서서 쳐다봅니다.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. 소나무야, 네 몸에 가을의 털을 내가 달리 안 뽑는 줄 아냐? 사람들 마음에 보는 눈이 한바꽃핀 것처럼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해주려고 아버지여 네 몸에 털을 뽑지 않았느니라. 그래도 소나무는 너무너무 아파요. 많이 많이 아파요. 팔이 찢어지게 아파요. 이 말을 들은 햇님이 옆에서 보고 소나무야 많이 아프니? 그래 나 너무너무 많이 아파. 팔이 찢어지게 아파. 조금만 참아라. 내가 강렬한 빛으로 너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테니. 이 말 들은 소나무가 그래 햇님이요 반갑습니다. 나는 햇님밖에 없어요. 안녕하세요.